3만 년의 오랜 역사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슬기롭고 영맹한 인민이 창조한 전통무도 태권도는 그 기술이 다양하면서도 동작이 단순하고 명백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무도 태권도의 발기술은 그 어느 무도 기술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우월해서 세계 무도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돌려차기 동작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돌려차기는 자기의 앞, 옆에 있는 적수를 공격할 때 적용하는 발 공격 기술입니다. 그럼 돌려차기를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른 니은 자습기 자세에서 몸 중심을 왼발에 옮기며 오른 무릎을 굽히면서 자기 가슴 오른쪽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다음 온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를 휙 돌려줌과 동시에 공격 부위가 반원을 그리는 것처럼 돌려차기를 합니다. 돌려차기의 공격 부위는 발 앞꿈치와 발등입니다. 동작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찰 때 팔을 뒤로 빼지 말아야 하며 서 있는 발 앞끝은 약 45도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목표를 찬 다음에는 발을 뒤로 끌어당겨 내리면서 다시 니은 자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우리 구령에 맞춰 함께 해봅시다. 하나, 둘. 여기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릎을 굽혀 사선 앞으로 들어올린 다음 엉덩이를 재빨리 돌리는 것과 함께 돌려차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이번에는 실전에 가까운 나가면서 차기와 들어오면서 차기를 함께 해봅시다. 돌려차기는 얼굴, 명치, 복부, 겨드랑이, 목, 관자놀이 등을 타격하는 데 주로 적용됩니다. 돌려차기는 적수의 위치가 대각선일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타격심은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되새기며 우리 함께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배운 태권도 기술의 위력을 원만히 발휘하자면 그날 배운 공격 기술을 각이한 정황 속에서 꾸준히 반복 숙련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것과 함께 해당 공격 부위에 대한 단련과 심운동을 잘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굳게 다져 부강조국 건설에 힘차게 이바지해 나갑시다.